안녕하세요. 뉴욕기다리스입니다. 명동 하면은 최고의 번화가라고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런 곳에서도 숨은 식당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4, 50년 정도 전에 모습을 갖추고 있는 김치찌개 전문점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명동 김치찌개 골목식당입니다. 이곳에서는 보통 낮에 메뉴와 저녁 메뉴가 따로 있는데 낮 메뉴는 순두부하고 김치찌개를 주로 판매하고 있고요. 1층과 2층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계단이 폭이 좁죠. 전국 1000군데의 맛집 쪽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일단 김치찌개의 가격은 7,000원, 순두부의 가격도 7,000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층에 올라가서, 1층은 지금 만석이고요. 2층에 올라와서 전체적인 식당 분위기를 한번 보고 있습니다. 식탁도 예전에 포장마차 분위기인 통으로 되어 있는 식탁이고요. 벽은 그냥 예전 그대로의 메뉴와 오래된 글씨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보시면 저녁과 점심 메뉴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굉장히 협소합니다. 의자도 마찬가지로 깡통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바닥은 일반 저렴한 마루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1층에서 올라온 음식을 살짝 데우는 역할을 하는 조그만 간이 주방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브루스타 보시면 우리가 쓰고 있는 가정용 브루스타보다는 상당히 사이즈가 작고요. 오래된 브루스타입니다. 밥은 돌솥밥으로 해서 백미가 나오고 있고요. 밥의 양이 많습니다. 일반적인 식당들의 밥에 비해서 한 50% 정도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물을 담가 놨고요. 제가 주문을 하지도 않았는데 라면 사리가 올려져서 나왔습니다. 이 냄비를 보시면 상당히 운치가 있죠. 뭐 위생을 따진다 그러면 고기를 절 수밖에 없지만 이 냄비는 상당히 열을 가하는 데 있어서 금방 열 전도율이 높은 냄비이겠죠. 그래서 화력도 세고 열 전도율이 높기 때문에 김치찌개가 금방 뽀글뽀글 올라오네요. 별로 개인적으로 라면 사리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주문도 하지 않았는데 라면 사리가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반갑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한번 뒤적뒤적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밑에는 고기가 깔려 있고요. 김치는 묵은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김치가 그 중간에 있고 맨 위에는 라면 사리가 올려져 있는 상태에서 나오고 두 번째로 렌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을 하면서 먹게 돼 있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잡곡밥을 선호하고 먹다 보니까 백미가 나와서 뜻밖의 오랜만에 하얀 밥을 먹어보게 되었습니다. 반찬은 딱 세 가지 종류만 나오고 있고요. 별로 반찬에까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만큼 그냥 김치찌개 비주얼 때문에 김치찌개만 손이 갔습니다. 국물 맛이 약간 사골로 육수를 냈는지 좀 디프한 맛은 있습니다. 뽀글뽀글뽀글. 뭐 어떤 김치찌개는 뭐 제일 흔한 게 김치찌개 된장찌개인데 집집마다 자기만의 독특한 요리 방식으로 보통 요리를 하게 되는데 이 집의 김치찌개는 다른 거 다 안 들어가고 오로지 김치와 라면 사리 그리고 육수로만 만든 김치찌개입니다. 라면을 별로 안 좋아해도 개인적으로는 뭐 라면을 건져내지 않으면 다른 건더기 김치나 그 외에 다른 고기를 건져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라면 사리와 같이 먹어보고 있습니다. 이 양푼이라는 이 양푼 김치찌개 우리가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이 양푼이 양쪽에 손잡이가 없이 양푼 냄비가 아니고 그냥 양푼이 우리가 옛날에 비빔밥 같은 비벼먹는 양푼이죠. 대한민국에서 평당 가격이 가장 높은 곳 중에 한 곳이 명동. 이런 곳에서 오래되고 허름한 분위기 속에서 김치찌개를 한번 먹어봤습니다. 언젠가는 추억으로 없어질 식당이겠죠.